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미중 갈등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언급했습니다. 평화를 강조한 원론적인 수준이라지만 중국 측은 즉각 내정 간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로즈벨트호가 지난주 목요일 남중국해에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중국도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남중국해로 투입했습니다. 최근 동남중국해가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타이완과의 접촉면을 확대한 미국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자 미국은 중국이 갈수록 공격적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커지면서 동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일대에 군사 충돌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왜 일어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력 대결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항모전단 사이에 미국 구축함이 떡하니 비집고 들어간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대결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유전사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수근 교수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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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4월에요. 미국과 중국의 최첨단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기가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지난 4월 3일 미국의 최강 정예 함대인 제7함대 수소 이지스 구축함 한 대가요. 중국 상하이로부터 약 2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동중국해 지역으로 전격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어마어마한 전력이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미 7함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미 해군 7함대는 이 중국 쪽을 담당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중국만 담당하는 이 함대는 아닙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함대죠. 위기가 구조되면 언제나 나오는 이름이 바로 7함대입니다. 그만큼 이 전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전담하는 지역 역시 되게 넓어요. 파키스탄 국경부터 시작해서 쿠릴 열도까지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전력으로는 그 지역을 다 관할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야기가 편할 거예요. 미 해군의 수많은 함대 중에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함대 중에 하나다. 가장 강력한. 정말 유치하고 죄송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기자님? 예. 그 7함대랑 지금 중국 항모 전단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구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이 있지만 미국의 항모 전단, 특히 이 정규 항모 전단은 그 항모 전단 자체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공군의 지원도 받아요. 미 공군의 이 전략 폭격기들의 지원도 받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그런 규모도 아니고 항모 전단을 제대로 운영해 본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대1로 붙는다. 그러면은 미국의 항모 전단이 훨씬 유리하긴 하죠. 이게 동중국해라는 정말 전략적이고도 중요한 요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일단 동중국해가요. 지리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긴장도를 가장 높이는 곳 중에 하나가 타이완 해협이죠. 양안 해협이라고 했고 바로 인근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깊이 연관된 곳이 동중국해입니다.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말로 센카쿠쇼도, 중국말로는 떼어이따오라는 그것이 동중국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의 관계상 우리는 일본을 지원하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군사력을 저렇게까지 증강시키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미국이 출격할 걸 예상이나 한듯 중국도 항모를 보냈죠? 맞습니다. 중국도 랴오닝 항모를 필두로 한 항모 전단을 동중국해로 파견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랴오닝 항모에 대해서 조금 항공모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소련에서 처음에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공정 자체가 70% 정도 됐을 때이 우크라이나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홍콩에서 사와서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 카지노 만들려고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 2000년도가 넘어서 중국 해군에서 첫 번째 항공모함으로 다시 재탄생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아래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작이 그렇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도의 항공모함 치고는 사실 모든 설계 개념이 1980년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구소련의 항공모함이 이 미국의 최신 그리고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에 따라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수치적인 전력을 보면 23대의 전투기와 7대 정도의 뭐 기타 이 탑재기를 구성해서 이 항공 전단을 구성할 수 있죠. 그런데 위성 사진에 나온 바로는 이 30대를 이 풀로 실고서 작전을 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가장 많은 게 열 몇 대였습니다. 그 뜻은 완벽하게 전력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주력 전투기인 주력 그 탑재 전투기인 J-25가 성능이 좀 다른 이 미국의 탑재기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일단은 항공모함은 그냥 이 전투기 공격 공격력의 핵심인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항공모함이 무서운 이유는 그 전투기들과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항모 전단의 힘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몇 대의 전투기가 뜰 수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뜰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랴오닝함은 6만 톤급이고 랴오닝함의 적수인 미국의 니미츠급은 10만 톤급이에요. 랴오닝함에 뭐 완전히 풀로 전력화돼서 30대 혹은 30대 넘어 정말 전쟁이 발발해서 막 구겨 넣어서 40대를 그냥 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쟁이 나서 출격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걸 소티라고 합니다. 이 소티 생성률이 한 하루에 24시간에 60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니미츠급은 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내보낼 수 있는 소티의 양이 보통 100회가 넘습니다. 120회가 넘고 실제로 이 중동전에서 그걸 해봤고요. 거의 뭐 200회에 그 근접하게 소티를 내보낼 수 있죠. 더블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전투기 한 대에 폭탄을 하나만 실지 않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전략적인 목표를 하나만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투기 한 대당 세 개씩만 잡아도 그러면은 그 총 소티 양에 곱하기 3을 하면 엄청난 차이.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거기에 실려 있는 제7 함대의 비행기의 종류는 최상위 비행기는 랩터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제 해군기는 이 랩터는 F-22 그냥 공군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해군의 최신형은 F-35. F-35인데 지금 현재는 그게 주력이냐? 주력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숫자가 아직 그렇게 차진 않아 가지고요. 일단 소티 자체도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공군력, 그냥 기본 공군력 자체에서도 미군이 앞서는군요. 그렇죠. 그 탑재된 항공기, 전투기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도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은 중국의 항모 전단이 그러면은 아예 뭐 종이 호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랴오닝함의 호위 전단 중에 한 척인 난창함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중국의 최대 그리고 최신 기술을 다 이 집약시킨 어떻게 보면 중국 해군의 대표 주자예요. 이 대공 방어 능력 그리고 그 다른 함을 공격하는 능력 그리고 전자전 능력까지 있습니다. 이제 곧 그게 가겠네. 그렇죠. 이제 아니요 벌써 이 랴오닝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 배 중에 한 척이에요. 아니 이거 1차원적으로 저희가 뉴스 그냥 가벼운 접했을 때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스키 점프대가 뭐길래 저렇게들 했는데 소티 차이가 엄청 발생을 하는구나. 그렇죠. 너무 자세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거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사출식으로 이제 사출이 되는 방면에 중국 랴오닝함은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발진을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캐터필더라고 하죠. 그거는 전투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뭐 증기로 밀어줄 수도 있고 최신의 이 사출 방식은 전자기식입니다. 어찌됐든 전투기를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폭장을 갖춘 채로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 전투기에 폭탄을 10개를 매달 수 있다.
그러면 10개를 매달고 출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네네네. 근데 중국은 밀어주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떠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활주거리가 짧습니다. 어허. 6만 톤급이니까. 그러면 폭장량 중에 일부를 포기해야 돼요. 10개를 달 수 있어도 10개를 못 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이게 바로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수준의 전투함이 출동을 했잖아요. 이 정도의 전력을 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중국의 현재 작계상에서는 지상 기지에서 떠서 사실은 커버 못하는 공력은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중국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연안 해군이었어요. 해군이 멀리 가서 활동할 일이 없었죠. 네. 하지만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이제 해외까지 자신의 힘을 투사를 해야 되고 미국과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계속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랴오닝함 항모전단 그리고 2번 함이 이제 산둥함인데 산둥함 항모전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미군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다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과 본격적인 개전이 발발을 하면 네. 이 항모전단이 없으면 미국의 모든 전력이 중국 본토로 투사가 되겠죠. 그런데 항공모함을 쫙 넓게 펼쳐놓으면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느라고 힘을 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토로 오는 압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중국이 모자라고 키워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원양 능력.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이 운영을 하는 능력. 그게 네. 없는 건데 미국은 중국이 그걸 갖는 거를 원하지 않겠죠. 네. 사실은 이 남중국해도 영유권 분쟁이 지금 있는 곳이잖아요. 남중국해는요. 중국을 비롯해서 6개 국가 지역이 영유권하고 해양 관할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중국하고 다 적대시하고 맞아요. 있는 국가들이니까 그쪽에 가서 우리는 여기를 지원하고 지지해가지고 이들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미국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남중국해에 대해서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해결해 라는 입장을 채워왔거든요. 하지만 2010년 당시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은요. 이 남중국해는 미국의 국익과 사활적인 관계가 있다. 항행의 자유가 우리는 매우 필요하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남중국에 미국도 핵심 국가라서 관할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 무력 충돌이라든가 분쟁이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요.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파만파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을수록 긴장감이 감도는데 이곳에 무려 핵추진 항모를 보낸 거잖아요. 핵추진 항공모함이 진입을 한 뒤에 나흘 뒤에 미의 해군 헬기 강습 상륙함이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미 해병대도 타고 있었던 겁니다. 즉 상륙 작전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통합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래 그럼 우리도 대응하겠다. 그리고 11일에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을 그쪽으로 급파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국가들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나라가 부딪히는데 우리는 온전히 먼 집, 그 불난 집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 지역 동남중국해. 2021년 4월 3일 미국의 제7함대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상하이 해역에서 250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전격 진입한다. 이어 중국도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동중국해로 투입한다. 미국과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촉즉발의 미중 무력 대결에 한반도 주변국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까 그 소티를 이제 배우면서 저희가 항모전단의 군전력은 좀 느꼈는데 예. 전체적인 군사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 해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미 의회의 이 보고서인데요. 의회 보고서 이건 정확하죠? 예, 2021년 3월에 작성된 네. 보고서입니다. 중국 해군은 1990년도까지는 이 질적인 모자람을 양으로 채웠습니다. 각 개별 함정의 능력이 부족하면 만약에 상대방의 5척이 있다면 우리는
10척 이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거야.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10대 1이라면 우린 100을 만들면 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냥 막 싸게 찍어내면 되니까. 중국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함과 동시에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확 바뀌어요. 이제는 그냥 양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따라가자라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가는 시점에 진수된 이 중국 함정들은 중국의 전투함은 질적으로 봐도 이 서방 세계 함정과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선박 건조 전문가들이 보기엔 그 개개의 함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이 전투 장비들이 아무리 비싸도 처음에 나오면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게 진정한 선진국이죠. 조선은 대한민국인데요. 뭐 배는 뭐 우리나라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 전투함 이 건조 및 이 기술이 네. 전 세계로 따져서 9위 안에 듭니다. 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그쪽으로 치면 미 해군이 보는 중국 해군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타격 수단이 부족해요. 해상 보급 지원 능력이 부족하고요. 원양 작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먼 바다로 나가지 않은 그런 해군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해에서 돌아다니는 해군이었는데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배는 찍어놨습니다. 배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 노하우들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전쟁이라는 게 언제나 그래요. 이 눈에 보이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어떻게 굴리는지 그 노하우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전쟁을 붙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사진으로 벌써 나왔던. 네. 우리가 항모전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항공모함을 보호하고 네. 이 보호하는 전단들이 서로 상호간에 방어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안으로 이 적대 세력의 함정이 들어왔다. 이게 칼치기가 들어왔어요. 예, 이게 바로 노하우 부족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항모 전단이 서로 기밀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기밀하게 서로 방어를 하고 의사소통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일부 사람들은 갑자기 미군 함정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도 있어요. 전투함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레이더에 다 찍혀요. 그게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함정도 아니고요. 네.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함정도 작게 보일 뿐 레이더에 찍혀요. 그럼요. 그런데 그 함정이 갑자기 나타나서 훅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노하우가 중국에는 아직 없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 구축함이 미 항모 전단 쪽으로 오면 몇 킬로 정도부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공중에 어떤 게 떠 있느냐, 네. 그리고 이 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네. 뭐 그리고 레이더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작전을 하는 항모 전단의 상황이 경계 태세가 어디 어떤 정도냐가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미 해군이었으면. 네, 그래도 이게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면은 좀 더 부추기는 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예를 들면 특히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는 그런 과민한 상황 속에서 착오라든가 사소한 실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서 정말 값비싼 희생을 치르게 된 경우가 우리 역사상 적지 않거든요. 그 하나만 들면요. 1967년 6월 8일 미국의 기술조사함, 함정도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조사함 리버티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용기와 어뢰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2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6.1 전쟁이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미국 당국에서 이 리버티호에게 중동 지역의 시나이 반도 공해상에 가가지고 정찰을 해라. 감청을 통해가지고 양측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라.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용기가 휘휘 선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우방이었기 때문에
뭐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반갑게 이 기술 조사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몇 번 선호에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군용기가 그 사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 거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죽게 됐죠. 몇 번 사격을 가한 다음에 이스라엘 군용기는 사라지고 너무 황당해하는데 이제는 어뢰종이 나타나가지고 어뢰를 발사하는 겁니다. 오. 그것도 이스라엘 쪽이요. 그래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착오로 인해서 이와 같은 희생을 치르게 됐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체모를 구축함이거나 혹은 당시 싸우고 있었던 이집트가 위장한 이집트 화물선일 것이다 해가지고 포격을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사과한들 희생자들은 못 돌아오죠. 사망한 사람이 살아옵니까? 부상한 사람이 다시 부상 전이 원상 회복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장된 상태에 있을수록 더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정말 가슴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도 좀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꼭 보면 막 말리려고 하면 말리지 마 하면서 싸움도 하고. 맞아. 그리고 괜히 야 쟤보단 제가 세 보이지 않냐 자꾸 그러면 또 아닌데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긴장감이 돌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설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겠죠. 아, 안 나야 되죠. 네. 근데 그래도 양측은 긴장감을 안 늦출 것 같은데. 안 늦추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둘이 슈퍼파워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는 2번 항까지는 진수가 됐고요. 3번 항, 4번 항, 5번 항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놨고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놓은 이 야오닝 항모 전단은 꾸준히 다니면서 원형 능력을 키우고 있죠. 동시에 비대칭 전력, 잠수함이나 아니면 대한미사일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공섬들을 군사 기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중국 해군의 원양 능력을 항모 전단 중심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럼 손 놓고 있느냐? 아닙니다. 미국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2020년에 실시했던 노블 퓨리라는 이 훈련이에요. 네. 미 해병대와 칠함대가 주관했던 훈련인데요. 이 훈련을 보면 미 해병대가 아주 빠르게 경쾌하게 섬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자신들의 이 군사 기지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전자전 시스템을 설치를 해요. 해군과 공군은 그걸 지원을 하고 그리고 뭐 항모 전단이 워낙에 뭐 최강이니까 그 지상 작전을 지원하면서 원래 있던 작계대로 이제 공격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네. 이 미국은 벌써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에서 전쟁을 정말 장기간 해봤잖아요. 부상자가 생겨서 만약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본국의 그 가족들한테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태평양 전선처럼 전선이 넓게 펼쳐졌을 경우 이들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다 그렇죠. 진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현명한 이득이 되는 처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뭐 미국의 항공모함, 중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그들의 전력을 비교해서 야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겠다. 전쟁이라는 건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가봤던 전쟁터 중에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못했던 곳이 제 생각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실리가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세하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팬데믹 이후로 대한민국은요 우리 항상 10위권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대국이었는데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힘 있는 나라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날이 갈수록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항상 긴장감 놓치지 말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방법인가
잘 판단해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뉴스 멘탈의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